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그 46번째 인간 쓰레기들의 막내 김길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째 인간 쓰레기들의 막내 김길태. 이 미성년자를 강간한다는 것은 인간 쓰레기라는 말밖에는 따로 뭐 어울릴 만한 말이 없죠. 그리고 예상보다 그런 인간 쓰레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쓰레기들이 바로 52년생이었던 조두순, 65년생이었던 김수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77년생 김길태가 되겠습니다. 자, 조두순이나 김수철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고요. 조두순이나 김수철 역시 표현하기 거북할 정도로 어린 초등학생에게 온갖 더러운 짓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최소한 피해자들이 목숨은 건졌어요. 살아는 있죠. 그러나 김길태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한 아주 악질적인 범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생애와 범죄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길태의 생애를 좀 살펴보자면요. 1977년 5월 18일 생인 김길태는 태어나자마자 부산 사상구의 한 교회에 버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도 길에서 태어났다라는 의미로 길태라고 지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런 길태를 종손임에도 불구하고 딸만 두 명이었던 김씨, 이름은 밝히지 않고 김씨라는 사람이 데려다가 양자로 입양을 하면서 이제 김길태가 되었습니다. 김길태는 자신이 초등학교 때 이미 양자로 입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조용하고 어두운 성격의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어서는 어머니에게 난 어디에서 왔어? 라고 종종 물어보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어머니겠죠. 자, 초등학교 시절과 중학교 시절의 김길태의 모습이고요. 고아원에서 살고 싶지 않고, 살지 않았고, 그래도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실에 김길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1993년 부산의 한 상업 고등학교에 진학했던 김길태는 밥 먹듯이 결석을 하다가 결국 자퇴를 하게 됐고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범죄자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1944년 절도 혐의로 소년원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폭행과 절도, 구타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약 11년 가까이 교도소에서 생활을 했고요. 교도소에서도 7차례나 규율을 위반하면서 독방에 수감되는 등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정신질환자로 분류가 되어서 특별 치료시설이 마련되었던 진주교도소로 이감이 되어서 2년 동안 거기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성적인 면에서도 정상은 아니었던지 1997년에는 성폭력 미수, 2001년에는 부녀자 강간 등으로 또 8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고요. 2009년 6월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누나들은 물론이고 조카들과도 연락을 끊고 덕포동의 한 옥탑방에서 두문불출하면서 일상을 보내게 됐죠. 자, 두 번째 미성년자 강간살인 사건. 2010년 1월 31일 새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괴한에게 납치를 당하면서 근처 옥탑방으로 끌려가 무참하게 폭행을 당하고 8시간 동안이나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찰은 그 옥탑방이 부녀자 강간으로 8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몇달 전에 출소했던 김길태의 집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내었고, 곧바로 김길태를 특수강간 혐의로 수배를 하죠. 그러나 이때 김길태는 이미 모습을 감춘 뒤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2월 24일 저녁, 이 양은 저녁 7시 7분 엄마와 약 3분 정도 통화를 한 것을 마지막으로 사라졌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이 양은 자신의 집에서 사라진 거죠. 저녁 9시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엄마, 이 양의 엄마는 딸이 보이지 않자 집안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눈이 무척 나쁜 딸의 안경과 휴대전화 등이 방 안에 남겨져 있는 것을 보고는 딸의 실종이 외출이나 가출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직감하죠. 그렇죠. 눈이 나쁜 아이가 안경을 놔두고, 또 요즘 아이가, 어떤 아이가 휴대폰을 두고 외출을 합니까? 저녁 10시 50분경 이 양의 엄마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과 함께 동네의 이곳저곳을 뒤져보았지만 이 양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날 부산 사상경찰서는 이 양의 실종을 납치로 규정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다만 경찰은 범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비공개 상태에서 수사와 수색을 벌여나갔죠. 그리고 한달전 특수강간을 벌였던 김길태의 부모를 찾아가 지금 자수하면 특수강간에 대한 처벌만 받으면 되겠지만 계속 도주할 경우에는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될 수도 있다라면서 김길태의 자수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길태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자신은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남긴 채 다시 사라집니다. 경찰의 찔러보기식 수사에 김길태가 반응을 했던 거죠. 경찰은 이 양의 실종 사건과 김길태가 연관되어 있다라는 가능성을 두고 27일부터는 공개 수사로 사건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연 인원 3만 명의 인력을 동원하여서 덕포동 일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죠. 그러는 한편 이 양이 살았던 다가구 주택을 수색했는데 경찰은 그 빈방에서 김길태의 지문이 묻은 라면 봉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양의 집 안팎에서 운동화 자국과 침입의 흔적도 발견해내죠. 이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경찰은 김길태를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었고요. 그러자 김길태는 자신의 친구 집에서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다시 또 주장을 하고 도주합니다. 3월 3일에는 이 양의 집 근처에 있던 빈집들을 수색하던 경찰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남자를 발견했지만 그 남자는 3미터 높이의 담장을 뛰어넘어서 도주를 했고요. 경찰은 그 남자를 곧장 뒤쫓았지만 담장에서 뛰어내리다가 발목이 접질려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밤 9시 20분 이 양의 집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집에 옥상 물탱크에서 돌과 벽에 눌리고 석회가루에 뒤덮인 채 옷은 모두 벗겨져 있고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에 이 양의 사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양의 몸에서는 성폭행의 흔적과 범인의 체액 등이 발견이 되었고요. 국과수의 DNA 검사 결과 범인의 체액이 김길태의 DNA와 일치한다라는 결과를 얻어내게 됐죠. 3월 9일, 이 양은 가족들의 오열 속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의 장례식 다음 날인 3월 10일, 드디어 김길태가 검거됩니다. 이 양의 집에서 300미터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 근처 빌딩의 옥상에서 발견이 되었던 거죠. 김길태가 검거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25일 이 양의 시신을
유기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목격자도 나타납니다. 그동안은 김길태의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DNA 검사는 물론이고 목격자까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길태는 범행에 대해서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다고 하자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해준 박명훈 경사에게 사실을 밝히게 되죠. 자, 그래서 김길태의 자백으로 본 여중생 사건의 재구성. 근데 여중생은 아니죠. 아직 중학교에 입학한 게 아니니까. 자, 어쨌든 1월에 20대 여성을 특수강간했던 김길태는 경찰의 추적에 쫓기게 되자 돈이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양의 집에 침입을 하게 됐고요. 이양이 집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약 50m 정도 떨어진 어느 무속인이 살던 빈집으로 이양을 끌고 갑니다. 그러나 성폭행 과정에서 이양이 심하게 반항을 했고 김길태는 이양의 입과 코를 틀어막고 목을 눌러서 살해해버립니다. 이후 사람의 행적이 끊기는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이양의 시신을 가방에 넣고 나와서 인근 옥상에 물탱크에 넣고 유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도 혹시나 이양의 시신이 발견될 것이 두려워서 주변에 방치되어 있었던 석회가루를 이양의 시체 위로 뿌리고 돌과 벽돌 등을 가져다가 덮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라면서 울먹이고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했던 김길태는 막상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해서는 주량 이상으로 술을 마셔서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죠. 이미 경찰에 쫓기던 상태에서 이양을 납치하고 치밀하게 시체를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행동을 했던 김길태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라는 주장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주장이죠. 아마도 김길태 사건이 있기 2년 전에 벌어졌던 조두순 사건에서 조두순이 만취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내세우면서 12년형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김길태 역시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속셈으로 그런 말을 했던 게 아닐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김길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010년 6월 9일 사형을 구형했고요. 법원 역시 25일에 사형을 선고합니다. 김길태는 다시 항고를 했고요. 결국 2심에서는 기소 내용 자체는 모두 인정했지만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깎아서 선고를 받게 됩니다. 왜 도대체 이게 무기징역이요? 왜 형량을 왜 깎죠? 그리고 10년 이상 징역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대법원의 원칙에 따라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남은 논란. 위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김길태가 처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의 싸움, 폭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차례 폭력범죄 혐의로 경찰서를 들락달락거리다가 19살인 1996년 폭력 유죄를 선고받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나오게 됩니다. 중학교 이후에 지속적으로 일탈과 범죄 문제를 일으켜왔던 김길태가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사회로 방치된 거죠.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1997년 7월 20살이었던 김길태는 9살 여자아이를 유인하여 성추행하다가 발각됐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 동안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범죄 선배들을 만나서 범죄 수법, 증거 인멸의 방법,
경찰 수사를 피하는 법, 이런 것만 배우고 욕구, 불만과 분노,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이질감만 더 키운 김길태는 2001년 4월 만기 출소한 지 불과 한달 만에 길 가던 30대 여성을 납치해서 친구 집과 자신의 옥탑방에 10일간 감금을 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하다가 검거가 됐고, 그리고 나온 게 고작 8년이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형량입니까? 고작 8년이란 시간 동안 교도소에서 다시 또 범죄에 대해서 배웠겠죠. 그리고 머물다가 나와서 연달아 성폭행, 살인 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필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때리고, 성추행하고, 납치하고, 다시 성폭행한 이런 중범죄자가 징역 8년이 가장 높은 형벌이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납치, 성폭행, 그리고 납치, 성폭행, 살인까지 저지르고서야 사형도 아닌 무기징역을 받게 되었죠. 범죄자의 인권도 물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평범한 일상을 즐기던 사람들이 끔찍한 피해를 받아야 한다면 이건 정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런 쓰레기 같은 범죄자를 추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팬카페를 만들어서 가입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김길태 공식 팬카페까지 있었어요. 카페 내에서는 김길태의 모해화, 그러니까 특정 대상을 소년이나 소녀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그러니까 즉 인간, 동물, 무생물 등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의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김길태의 모해화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와의 커플링 팬아트도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도를 넘는 행위가 아무렇지 않게도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팬카페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면서 팬카페는 강제 폐쇄가 됐죠. 게다가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김길태도 불쌍한 인생이고 돕고 싶다라면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대체 이 나라는 왜 대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더 존중해 주는 걸까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앞으로는 피해자가 위로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손꼽아 기다릴 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